안녕하십니까. 아산시 건설교통국장 김효석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지속되어 온전 세계적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원리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 브리핑은 우리 시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첫 번째 여름철 재사전 대비, 두 번째 공영주차장 확대, 세 번째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철 집중호우와 홍수 등의 재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3일자 아산시론에는 약 3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강우로 3명의 사상자와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산사태, 제방 붕괴, 주택 침수, 농작물 침수 등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같은 해 8월 7일자 아산시 일원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아산시에는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고, 각종 단체와 개인의 자원봉사활동과 군부대와 경찰 인력을 동원하여 공공 및 사유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다하였으며, 한편으로 제방 유실 등 시설 피해가 집중하였던 온양천 등 하천시설 및 농업 기반시설의 재복구비로 국도비 769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재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4개의 국가하천과 40개의 지방하천 등총 44개의 하천과 하천 연장 235km 구간을 관리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용 저수지 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철 재예방을 위하여 하천의 재방과 호원시설을 사전 점검 및 정비하였고, 또한 하천 내 퇴적소 준설과 유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항구적 수해 재방 방지를 위하여 개선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온양천과 금곡천, 약봉천은 복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6월 1일자 지방선거 이후 민선 8기 아산시장 당선인께서도 재해 복구 사업 현장 확인 등 여름철 호우 대비에 각별한 당부가 있었던 사업으로, 장마철 이전에 하도 정비, 가도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사업 발주처인 충청남도 아산시, 감리단, 건설회사 등이 함께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수문시설 작동 여부 점검과 민간 수문관리자의 비상연락망 정비와 수문 작동 및 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농업기반시설인 우리시관리 저수지 26개소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과 농경진의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을 실시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배수 불량에 의한 농경지 침수 예방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아산시는 2019년 충남도 최초 지방하천 수문에 대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국토부로부터 전국 최초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템 시스템 시범도시로 선정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내총 53개의 수문을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원격 시스템을 갖추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하천변 저지대 및 농경지 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심 속 일본 주차장 조성으로 편리한 도심 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노상 주차장 26개소 1114면, 지평식 노외 주차장 35개소에 2099면, 입체식 주차 전용 건축물 4개소에 606면 등 공용 주차장 65개소에 3819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소요 예산 확보 및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비를 포함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영 주차장 확충을 통하여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심지 및 주차난 지역에 대규모 주차 타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배방읍 봉수리 제3공영주차장 175면, 2021년도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166면, 배방읍 봉수리 제2공영주차장 168면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배방읍 북수리 제1공영주차장 98면을 개방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목적의 노예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좌부동 초원아파트와 특산동 부영아파트 인근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설치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주차 편의 제공으로 아산 테크노밸리 일반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고 600면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지와 심각한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는 둔포면 원도심에 178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공영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중부권 최초 공유재산 위탁 개발 방식의 복합 공영 주차 타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재원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약을 추진하여 신용화동이라 불리는 용화동과 최근 인구와 상권이 밀집된 탕정면 지중해 마을에 각각 주차대수 170명과 199명 규모로 주차타워를 설치할 예정으로 용화지구는 금년도 9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지중해 마을 주차타워도 202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유 개념을 도입한 공유주차 방식의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충청남도 최초로 2019년 5월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제를 제정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7개소에 200면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였습니다. 또한 유휴부지를 일제조사하여 44개소 775면의 쌈지주차장을 설치하여 도심지 내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과 선진 시스템 도입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 10월 공영주차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관제 센터를 구축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실시간 감면 자격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첨단 주차 편의 시스템 도입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방위적 노력으로 앞으로 약 3,5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공간이 확보될 계획이며 도심 속 1분 주차장 조성으로 편리한 도심 생활이 가능해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산시는 올해부터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시민의 교통 복지를 위하여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가 환승 할인제와 어린이 청소년 무상버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 시내버스 환승 할인제는 충남 최초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운영 방식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알뜰 교통카드에 환승 할인 기능을 추가해 혜택과 할인율을 높인 것이 장점입니다. 관련해서 정책 시행 후 알뜰교통카드 가입자가 전년 대비 2.5배 증가하였고 환승 할인도 월평균 2,000건으로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청소년 무상버스 정책은 충남도와 아산시가 공동으로 개발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충남에 거주하는 만 6세부터 18세의 어린이 청소년이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1일 3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4월부터 정책이 시행되면서 관내 어린이 청소년 5만 명에게 교통카드를 배부하였고 무료 이용도 월간 6,600건으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버스 이용 건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올해 4월 버스 이용 건수는 18만 3천 건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인 2019년 4월 버스 이용 건수는 16만 6천 건보다 약 10% 증가함에 따라 두 정책의 시행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부터는 교통 약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특히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한 100원 택시 지원 정책 신설 등 교통 약자에 대한 생활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복지 향상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서도 우리 시가 추진하는 정책이 지속적이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